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관 주인입니다. 지난주 탐험가 해리슨 존스의 이야기를 함께 했는데요. 오늘은 하스스톤과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대표하는 또 다른 탐험가 브란 브론즈비어드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란 브론즈비어드는 하스스톤 전사 영웅 중 한 명인 마그니 브론즈비어드의 막내 동생으로, 브론즈비어드 형제 중에 탐험가의 피가 가장 진한 브란은 탐험가 연맹의 일원이기도 하지요. 자신의 종족인 드워프의 기원을 밝혀내기 위해 아제로스 곳곳을 누비며 단서를 찾는 브란은 탐구정신으로 중무장한 학구열 넘치는 드워프입니다. 탐구정신이 왜 있었는군요? 앞서 소개한 해리슨 존스의 주목적이 유물 수집이라면, 브란은 종족의 기원과 역사 등을 밝혀내는 데 주력하죠. 브란은 뛰어난 탐험가인 동시에 용맹한 전사이기도 합니다. 그의 행방이 처음으로 묘사된 것은 워크래프트 2 2차 대전쟁인데요. 첫째 형인 마그니 브론즈비어드의 명을 받아 둘째 형 우라딘 브론즈비어드와 함께 오크와 맞서 싸우며, 탐험가로서 갈고 닦은 지형 정보에 대한 지식을 활용해 큰 전공을 세우기도 했지요. 오크와의 전쟁이 끝난 워크래프트 3에서는 우라딘의 죽음에 대해 밝혀내기 위해 노스랜드로 향했는데요. 도적의 전설 카드 아누바락이 과거에 다스렸고, 네루비안들이 살고 있는 위험천만한 고대왕국 아졸레룹에 도달해 네루비안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역사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시작되고 나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당시 모험가들은 트리스팔의 수호자 메디브의 지팡이인 전설 무기 아투시를 제작할 수 있었는데, 이 아투시 제작을 위한 퀘스트를 진행하다 보면 조각난 아투시의 아랫부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브란 브론즈비어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란은 마지막으로 실리더스에서 목격되었다고 하죠. 모래와 벌레들이 가득한 실리더스에서 벌레들을 처치하다 보면 브란 브론즈비어드가 잃어버린 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죽었거나 곧 죽게 될 것이라는 불길한 내용의 편지죠. 하지만 브란 브론즈비어드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두 번째 확장팩인 리치왕의 분노에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모험가들이 그를 찾겠다고 위험을 무릅쓰고 던전을 도는 당시, 그는 이미 노스랜드로 가 드워프의 기원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한 듯 보입니다. 브란 브론즈비어드가 본격적으로 탐험을 나서는 지역은 폭풍우 봉우리라 불리우는 곳인데, 이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하스스톤에서 등장한 스노볼트, 요르문가르, 얼음광전사, 서리거인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볼 수는 없지만 꿰뚫는 자 고르목도 이곳 폭풍우 봉우리 출신이었다는 설정이 붙어있지요. 대격변에서 앞서 말한 대로 브란 브론즈비어드는 티탄의 자취를 추적해 울돔으로 오게 됩니다. 이곳에서 모험가들은 뛰어난 탐험가인 해리슨 존스와 브란 브론즈비어드를 동시에 만나보게 되지요. 이 여정에서 브란은 해리슨 존스 그리고 모험가 일행과 함께 아제로스를 멸망시키려는 데스윙의 음모를 저지하게 되면서 세상을 구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역시 이 뛰어난 탐험가들이라면 아제로스 한두 번 정도는 구해야지요. 데스윙이 몰락한 이후 나온 확장팩 판다리아의 안개에서도 브란은 모험가들의 유물 조각을 받고 보상을 해주며, 얼라이언스 측의 퀘스트에서도 탐험가 연맹과 함께 발굴 작업을 진행하는 등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제로스를 위기에서 구해냈으면 좀 쉴만도 한데 지칠 줄 모르는 드워프군요. 이 용감한 탐험가들의 모험은 지금 이 순간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숨겨진 역사를 밝혀내며 유물들을 찾아내고 그 활약상을 온 세상에 보여주죠. 해리슨 존스와 브란 브론즈비어드, 이들처럼 멋진 탐험가가 되고 싶으신가요? 탐험가 연맹에 가입하시고 함께 미지의 세계로 떠나보자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탐험가 연맹이 무슨 단체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곳으로 모험을 떠났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관주인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